네, 오늘 함께 모델링 해볼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모델링된 곡면 서피스를 찌글찌글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에 있었던 웨이비 서피스에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웨이비 서피스하고 다른 점이라면 서피스가 삥 둘러서 원기둥 형태로 실린더 형태의 지오메트리인데요. 끝과 끝이 딱 만나는 부분이 심리스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델링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라이노는 새 파일에서 열었고요. 그래소퍼 파일만 열었는데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같은 경우는 원래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레퍼런스 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노를 새 파일을 열더라도 지오메트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레퍼런스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거를 베이크해서 라이노 서피스로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에 라이노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얘를 우클릭하고 set one 서피스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드를 레퍼런스가 아니라 카피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요. 라이노 지오메트리랑은 별개로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노에 있던 지오메트리 정보가 그대로 카피되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set one 서피스나 set multiple 서피스를 했을 때 모드를 카피로 설정해 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복사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라이노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소퍼 파일만 있으면 이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서피스를 분할해서 얘를 넙스커브 만들어서 로프트 하는 거는요, 웨이비 서피스하고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시프트 리스트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디바이드 서피스의 n, 노멀 벡터죠, 수직 방향 벡터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여기 컨스트럭트 도메인에서 만들어지는 파워에 따라서 변형되는 형태가 주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같이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피스 컴포넌트 갖고 와서 얘를 set one 서피스 하는데 이번에는 모드를 카피로 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은 라이너 파일이 없어도 그래소퍼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드를 카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는 얘를 패널로 연결해 봤을 때 레퍼런스드 서피스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언트림드 서피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피스를 분할을 할 건데요. 분할할 땐 디바이드 서피스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숫자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 개수를 아주 작게 설정을 할 겁니다. 2하고 4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노 개체 숨기고 컴포넌트 숨기고 여기 나오는 포인트들, 여기는 노멀 벡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두 개를 잘 연결해가지고 포인트를 요 노멀 벡터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보시면 패널로 연결해 보면요, 여긴 포인트 좌표가 나오고 있고요. n에는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이거 마치 포인트 좌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 서피스 위에 정확히 수직 방향의 노멀 방향의 벡터를 말합니다. 이 포인트를 예를 들면요, 요 서피스랑 수직인 방향의 벡터, 여기 포인트는 이쪽 방향의, 얘는 이쪽, 얘는 이쪽 방향의 벡터를 말합니다. 우선 랜덤 값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랜덤 값을 만들어 볼 건데 랜덤 범위는 제가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웨이비 서피스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강의가 좀 따라오기 버거우신 분들은 유튜브 정보란에 있는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좀 따라오기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5.5라는 범위를 갖다가 몇 개를 만들 거냐면요, 서피스 잠시 안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U하고 V에 각각 2와 4라는 숫자를 넣었더니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란 비오로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브랜치에 다섯 개씩 아이템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 둘, 세 개. 각각 000, 001, 002인데, 보시면 아이템이 다섯 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0, 1, 2, 3하고 끝부분이 한 개가 더 찍혔어요. 여기도 끝부분이 한 개가 더 찍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3 곱하기 3으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아홉 개의 포인트가 생기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말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 이제 심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가위로 썩썩썩 잘라내면은 이렇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 서피스에 적용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한 부분에 한 개가 더 찍혀야 돼요. 이거를 요 엣지를요, 요 엣지로 그대로 붙여서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인트가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애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랜덤 값을 만들기 전에요, 이거 제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패널로 보자면 브랜치마다 처음 있는 포인트와 마지막에 있는 포인트의 좌표가 동일합니다. 당연하죠. 엣지가 두 개가 만났으니까 처음과 끝이, 이게 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요, 제가 리스트를 한 개씩 밀려고 하는데 이때 시프트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포인트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시프트에 지금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패널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포인트 좌표가 이겁니다. 시프트 리스트 했을 때 포인트 좌표는 이렇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원래 포인트 좌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프트 리스트 했을 때 좌표입니다. 보시면 0번에 있었던 이 아이템이 가장 뒤로 밀려갔습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1로 되면서 뒤로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4번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덱스가 1씩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은 얘가 두 칸씩, 3이 들어가면 세 칸씩 밀리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이 true 값을 false로 바꾸면 밀린 애들은 삭제가 됩니다. 이를 우클릭하시고 인버트를 하시면요, 디폴트로 있었던 true 값이 false로 바뀌게 되면서 첫 번째 있던 애가 밀려서 뒤로 가야 되는데 랩이 지금 false니까 뭡니까? 삭제가 되겠죠. 우클릭하시고 인버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원래는 3개 브랜치에 5개 아이템이었는데 얘가 3개 브랜치에 4개 아이템으로 됩니다. 그쵸? 요것에 맞는 랜덤 값이 필요합니다. 우선 랜덤 값이 몇 개 필요하냐면 여기 V에 들어간 4개의 숫자, 요게 필요해요. 뭐냐면 여기는 플러스 1할 필요가 없습니다. 랜덤 값이 4개가 필요해. 왜? 한 개 브랜치당 4개씩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이 시프트 리스트랑 연결해주면은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요 브랜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시리즈를 사용했었고요. 저기 U에 들어간 숫자보다 1 큰 플러스 1한 값을 카운트로 하는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2가에 들어가면은 브랜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그 3개에 맞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얘 또한 데이터 타입이 보시면요, 물론 패스는 달라요. 얘는 4자리 수고요, 얘는 패스가 3자리 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브랜치 개수와 아이템 개수가 맞기 때문에 적절하게 요 값을 요 포인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무브를 할 건데요, 무브 같은 경우는 G에다가 이동할 개체를, T에다가는 그 벡터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개체는 여기 디바이드 서피스의 포인트가 아니라 시프트 리스트 된 애겠죠. 왜? 여기는 중복된 포인트가 제거되어 있으니까 얘를 넣어주시고, T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냐면요, 바로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요 값을 노멀 벡터 값을 곱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요 노멀 벡터 방향으로 요 랜덤 값을 곱하면 무슨 오류냐면 이 부분에 포인트가 한 개 더 찍히죠. 여기 보시면 이상하게 한쪽 부분은 포인트가 두 개씩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실컷 여기서 시프트 리스트로 브랜치하고 아이템 개수 맞췄지만 여기 노멀 벡터 얘는 아직도 브랜치 3개 아이템이 5개씩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시프트 리스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되겠죠. 벡터와 숫자가 곱해지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된 포인트들, 원래 포인트들과 비교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숫자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요, 제가 넙스 커브를 할 건데 뒤에는 쉬워요. 이거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은 넙스 커브를 할 건데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포인트 한 개 더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찍히는 거예요. 제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인풋 파라미터를 인버트 하시면요, 이게 닫힌 커브로 만들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음에 로프트 할 건데요, 로프트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파람 뷰어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세 개의 브랜치에 각각 한 개씩 아이템이 있습니다. 플랫은 해야겠죠. 플랫은 트리를 해가지고 얘를 로프트 하는데 지금은 뭐 매끈하게 나오는데 여기 분할 개수를 많이 늘려 보잖아요. 여기도 늘리고 이쪽도 늘리고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리 보기 좀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심리스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 같은 경우에 관건이 뭐였냐면 요 시프트 리스트로 한 개씩 중복된 포인트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노멀 벡터와 밸류 숫자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동할 벡터를 만들었다는 것, 뭐 그 정도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불리언 토글이라는 컴포넌트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렇게 false다 true다 이거를 이제 입력하면 좋은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 인버터로 처리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